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리서치센터 안성훈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할 텐데요. 대선 불확실성의 해소와 정책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러셀 2000도 1.94% 상승했는데요. 오늘 다우와 S&P 500, 러셀 2000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종목들 주가도 살펴보겠는데요.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이 3.1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알파벳이 2.1%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78%, 애플이 1.16%, 그리고 아마존이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의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5.1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3.53% 상승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금융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반면에 부동산은 0.03% 하락하면서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로 기록되었습니다. 섹터별 주요 ETF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OIH가 5.42% 상승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IBB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오늘 0.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OIH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OIH는 베넥 벡터스 오일 서비스 ETF로 26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휴런버거,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나리스, 에너지 시추 업체인 헬머리치 앤 페인,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와 챔피언 X, 캡터스,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바코, 그리고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체인 코어 레버토리스가 OIH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은 전체 중에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일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성향별 주요 ETF 등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DVY인데요.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3.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ETF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추구하는 BTAL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DVY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DVY는 iShares Select Dividend ETF입니다. 총 102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담배 업체인 알트리아 그룹, 보험 업체인 프루덴셜 파이낸셜,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화학 업체인 라이언델 바젤 인더스트리, 대형 소매은행이죠. 웰스파고,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 담배 업체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에너지 정제 및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선 페트롤리움, 지역은행인 피프트 서드 뱅코프,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PPL이 상위 10개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전체 비중의 약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할인 전파 업체인 달러트리인데요. 14.08%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크루즈여행 업체인 카니발,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마찬가지로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보험 업체인 링컨 내셔널,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형 소매은행인 웰스파고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가전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가 6.9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생명과학장비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토리스, 식음료 업체인 호멜푸즈, 금융서비스 업종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제약업체인 캐털런트, 보험업체인 프로그레시브,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업체인 에키펙스, 주택건설업체인 DR 호튼,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 그리고 생물 제약 업체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즈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중 이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할인 좌파 업체인 달러트리는 오늘 14.0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LTR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5% 증가했고 EPS는 28.7% 증가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5.1%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더불어서 긍정적인 4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12% 상승 마감했고요. 동종 업체인 달러제너럴은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가전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전일 대비 6.9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BY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4% 증가했고 EPS는 무려 82.3%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온라인 매출이 174%나 증가했고요. 이는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서 전자제품 수요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에 총 마진율이 23.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37%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타겟이 0.17% 상승했고, 월마트는 0.29%, 코스트코 홀세일은 0.6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상업은행이죠. 웰스바고가 전일 대비 8.7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FC이고요. 전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제닉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협조를 지시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시장 금리 상승으로 금융업종이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레이먼드 제임스는 오늘 은행 업종 중에서 동사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5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JP모건 체이스가 4.62%,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8%, 시티그룹이 7.05%, 그리고 US 뱅코프가 5.3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식음료 업체인 호멜푸즈가 전일 대비 5.6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HRL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2% 감소했고 EPS는 8.5% 감소했습니다. 순 판매량은 3.2% 감소했고요. 영업 마진은 1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소매 판매 부문의 순매출이 7% 증가했는데 식자재 부문의 순매출은 23%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34%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제너럴 밀스가 0.74% 하락했고요. 반면에 맥코믹은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반도체 설계 업체죠. 엠버렐라가 전일 대비 15.2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MBA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영향인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4% 감소했고, EPS는 72.9% 감소했습니다. 총 마진율은 62.7%를 기록했고요. 영업비용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안, 안전,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성장세를 반영한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기도 했죠. 애프터마켓에서도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후 이슈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 및 프린터 업체인 HP가 정규장에서 2.64% 상승한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5.52%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HPQ이고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감소했고 EPS는 3.3%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PC 부문은 개인용 매출이 24% 증가한 반면에 기업용 매출은 12% 감소했고요. 프린팅 부문은 기업용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 1분기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장마감 후 시장에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죠. 델 테크놀로지는 정규장에서 1.37% 상승하고 장마감 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0.7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유통업체인 갭이 정규장에서 3.12% 상승한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도 11.43%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PS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장 마감 후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매출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전망치를 하회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0.3% 감소했고 EPS는 52.8% 급감했습니다. 반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5%를 기록했는데요.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61%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올드네이비와 애슬레타는 호조를 보였지만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비용이 매출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인 것이 주주들에게는 우려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정규장에서 2.15%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 3.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화점 업체입니다. 노드스트롬이 정규장에서 4.74%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7.7%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JWN이고요.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실적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8% 감소했고 EPS가 58% 감소했는데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5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총마진율이 기대 이상이고 또한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에 따라서 마감 후 시장에서는 7.7%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죠. 메이시스는 정규장에서 4.32%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2.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5일 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종목 안내해드렸습니다.